안녕하세요. 베드로스타입니다. 오늘 12월 21일 오늘의 판매 생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요.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먼저 보여드릴 상품은, 병어입니다. 병어고요. 사십미 병어 준비했습니다. 사십미 병어 준비했고요. 다음은 저희 항상 준비하는 한띠 먹갈치 준비했습니다. 한띠 먹갈치. 그리고 중화새우 있습니다. 중화새우 있고요. 갑오징어 준비하였습니다. 오랜만에 갑오징어 가져왔고요. 갑오징어 준비했고, 그 다음 그 아기입니다. 아기. 육미 아기고요. 아기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먼저 사십미 병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십미 병어 제가 한번 엎어서 보여드릴게요. 사십미 병어 지금 보시면 선도도 아주 좋고요. 사이즈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십미 병어. 사시미 병어 지금 손바닥 이렇게 손바닥만 하고요. 제가 자로 한번 길이를 재볼 텐데요. 제가 자로 한번 길이를 재볼게요. 여러 가지 몇 마리 재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한 27, 8cm 정도 되고요. 머리 끝에서 꼬리 끝까지 이 길이입니다. 28cm 정도 되고, 그다음 딱 작은 것도 한번 재볼게요. 네, 요거는 지금 머리 끝에서 꼬리 끝까지 26cm, 27cm 정도 되네요. 다른 것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무거나 랜덤으로 제가 재볼게요. 그리고 다른 거 한번 재볼게요. 요거는, 한 26cm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25에서 26cm 정도.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사이즈별로 섞여 있는데, 요거는 무게로 해가지고 반반 나눠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띠 먹갈치입니다. 한띠 먹갈치. 3지 반 사이즈고요. 지금 뭐, 요 옆에 것도 보시면은 3지 반, 이 정도 사이즈 된다 하시는 거 보시면 되시고, 한번 뒤집어서 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위쪽은 3지 반, 아래쪽을 한번 엎어볼게요. 한번 엎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먹갈치 특성상 배가 약하기 때문에 배가 좀 터진 것들도 몇 마리씩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손질 깔끔하게 해서 보내드리니까, 요 아래쪽에는 3지 정도 나오네요. 손질 깔끔하게 해서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쪽은 3지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 중화새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화새우. 중화새우는 사이즈가 그렇게 큰건 아니에요. 대야처럼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거의 중화새우 치고 오늘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사이즈 괜찮고요. 오늘도 빛깔도 좋네요. 뭐 여러 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머리 쪽이 꺼멓고 안 좋은 것들은 냄새 나고 그러니까 그거 좀 주의하셔서 구매하시고요. 오늘 좋은 걸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구. 아구는 저희가 한 마리 한 마리 좀 보여드리기가 힘들어서 이제 사이즈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그다음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는 저희가 안에 쪽도 한번 봐야 되니까 일단 위에 거 한번 사이즈 한번 보시고 위에 거 손바닥만한 크기. 손바닥만 크기의 몸통입니다. 그리고 아래쪽도 한번 제가 파볼게요. 아래쪽에는 역시나 조금 뭐, 조금 위쪽보다는 작은 것들이 조금 몇 마리 섞여 있어요. 그래도 오늘 사이즈 괜찮네요. 사이즈 괜찮고, 아래쪽도 작은 게 별로 없습니다. 작은 거 별로 없고, 사이즈 아주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래쪽도 중간 씨알 정도는 되네요. 다들. 아래쪽도 계속해서 파보는데 큰 것도 나오고요. 뭐, 작은 것도 이렇게 한두 마리씩 섞여 있습니다. 아래쪽까지 이렇게 다 크진 않아요. 뭐, 갑오징어, 뭐,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아래쪽에는 작은 것들이 조금씩 박혀 있습니다. 뭐, 모든 생선들이 들어갔지만은, 아래쪽에 조금씩 작은 것들이 박혀 있다는 거 아시고요.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기 한 상자 무게가 23.82kg. 실무게는 21kg 정도 나가겠네요. 21kg. 다음은, 한띠 먹갈치입니다. 한띠 먹갈치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한띠 먹갈치의 무게는 21.50kg, 19.5kg 정도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병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어 40미 12.14kg, 실무게는 10kg 정도 되겠습니다. 10kg 정도 되고요. 그다음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 오늘 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22.75kg, 실무게는 20.5kg 정도 나가겠네요. 20.5kg.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갑오징어, 아기, 그리고 뭐 중화새우도 준비했고요. 중화새우랑 먹갈치, 그리고 사십미 병어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신선한 생물들로 준비하였으니까 필요하신 상품 있으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날씨 건강 주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